애국동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답답하시죠? 많이 허탈하시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6.25 때 우리가 낙동강 정선까지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최후의 보루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지만은 저 사람들은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고 우리는 더 내려가야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데는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1년 지나고 나머지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깨어나고 있는 대열에 우리가 모두 동참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릇된 언론과 여론조작이 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70년 동안 이 나라를 허물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우리는 70년 동안 이 나라를 건설해왔습니다. 이제 거짓과 선동으로 이 나라가 망가졌지만은 이것은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모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전진합시다. 지난 10년간 댓글 부대 25만 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사건이라도 댓글 30초 이후에는 12,000개, 500개 댓글이 올라와서 3일 후면은 9시 뉴스에 방영되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드루킹으로 특검을 한다고 하자 이 댓글 부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론 조작하는 세력들이 발버둥칠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허탈해하거나 중단하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나라를 남에게, 사회주의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씩 더 데리고 나오고 자기 주변을 뛰어쳐서 국민들이 각성한다면 이 나라는 다시 자유대한민국으로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자, 구호문 외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